거대한 화염이 능선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산불 진압용 헬기가 연신물과 소화액을 뿌려대지만 불길은 잡힐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이틀 전 LA 동쪽 리버사이드 구릉지대에서 시작된 산불은 어제는 카마리오 등 6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확산됐습니다. 현재까지 피해 면적은 40평방킬로미터, 서울 여의도 면적의 5배에 이릅니다. 소방관 1,000여 명과 소방차 100여 대, 헬기 12대가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고온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불고 있어 진화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We have a good line around it and that line can hold the conditions that are presenting at the time. 최소 15채의 주택과 25채의 상가 건물, 10여 대의 차량이 불에 타는 등 피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카마리오 스프링스와 도스 벤토스, 채널 아일랜드 등 인근 2천여 가구 주민들에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We've lived in fire areas but and seen lots of fires, but this one was the scariest. 미국 국립기상청은 LA와 남가주 일대에 산불 경보를 발령하고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